이 여자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크게 뭐 도모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얼마 전에 일산에서 가평계곡 살인사건에 네. 통상 자수한 이들과 달리 이은혜는 조사에 아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를 좀 받아볼 건데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요즘에 TV 보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예전에 어떤 뭐 도움을 받는 TV 프로그램 나와서 뭐 도움을 받고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었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그 사건의 내막은 어떻게 되는지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너무 기운이 너무 탁하네요. 기운 자체가.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분이 뭔가 많이 이렇게 감정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시오패스라고 하나요? 자기가 뭔가 행해진 일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걸려서 그냥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일이 이슈가 돼서 이렇게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은 더 이렇게 업장을 지을 수 있는 일들을 사건을 도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문살이 더 끼어 있어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범량이 얼마나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출소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재범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여자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크게 뭐 도모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큰 계획과 틀을 짜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뭐 공모자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 외에도 다른 부분에 조력자가 있지 않겠나라고 사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재산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은닉해 놓은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뭐 조두순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범죄자분들이라든지 뭐 살인자분들에 대한 공수를 받아보았지만 굉장히 이분의 기운이 뭐 그런 연쇄 살인마와 비교를 해도 더 포악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운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악의 기운에 있어서는 순수한 악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그냥 그런 큰 범죄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즐긴다 그런 개념이신데 이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즐긴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다시는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좀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관련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